자, 3번, 글의 요지입니다. 웬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맨 처음에 웬이 나오자마자, 웬은 예시죠? 그렇죠? 예시. 예시가 먼저 나왔다는 얘기는 뭐야? insight and, 아, 미안해. 아이고. 이벤트 and insight 구문이죠. 이벤트 and insight 구문입니다. 그렇죠? 저자가 겪은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인사이트, 깨달음의 주제가 있다 그랬어요.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그렇죠? 자, 뭐할 때, 영 폴리스 오피서가 put on 하면 입다죠. 유니폼을 입었을 때 처음으로 그것은 거의 확실히 어떻게 느끼냐면은 이게 이형식이죠. 그래서 형용사 써야 돼요.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지고요. 허린하게 느껴진다. 이질감 있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죠? 외국의라는 뜻이니까 좀 다르게 나와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어색하고 이상하고 그치? 그렇게 느껴진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반응한다. 그지? 이거 그러나 썼다고 주제문 아니에요. 아직 계속 우리는 인사이트, 뭘 깨달았는지 그것만 집중해서 읽어야겠죠. 반응한다. 어디에 반응하냐면 그 유니폼에 반응한다. 어디에서 일련의 어레인지 오브 다양한 more or less, 다소죠. 다소.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예측 가능한 방식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뻔한 방식이죠. 뻔한 방식. 똑같이라고 해도 돼요. 그죠? 예측이, 내가 뭐를 할 건지 여러분들이 예측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뭐야? 똑같이 예측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뻔한 방식이라는 얘기야. 예측 가능하다. 뻔한. 재미없는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어휘어법 할때 선생님이 아무리 재미있게 한다 그래도 어떻게 농담할지 이미 다 알죠. 그죠? 예측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휘 시간에 다 자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다소 예측 가능한 뻔한 방식으로 그 유니폼에 반응한다는 거야. 마치, just as, 마치 뭐뭐처럼 이란 뜻이에요. 마치. 그들이 do 하는 것처럼. 이때 do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do를 쓰고 나서 목적어가 없다면 이 do는 대동사야. 대동사. 앞에 있는 동사를 대신 쓴 겁니다. 이 두는 리액트를 받는 거죠. 리액트. 됐습니까? 두가 일형식으로 쓰이는 경우는 보통 이제 조동사와 함께 쌓여서 그냥 will do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좋다, 괜찮다, 뭐 이런 뜻이죠. 자, 얘가 일형식으로 쓰일 때는 두가. 자, 그들은 반응한다. 누구에게? 뭐, 그 누구에게 반응하는 것처럼 프리스트 성직자나 또는 누구에게 이렇게 하얀 옷을 입은 닥터에게 반응한 것과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직자, 옛날에는 성직자는 이제 로브라는 이제 옷을 입었단 말이야. 그쵸? 그딱 보면 성직자고. 이제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죠? 왜 지옥 가니까. 그치? 또 닥터,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죠? 그치? 그런 것과 똑같이 다소 좀그 유니폼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한다니 내가 의사야, 그지? 그래서 의사 옷을 처음에 입었어. 그럼 되게 어색하잖아, 그지? 처음 입었으니까 가운을. 근데 환자들은 나를 대할 때에는 그냥 당연히 그냥 의사인 것처럼 대한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리액션은 반응은. 돕습니다. 이러한 리액션, 반응은 어떤 반응이야? 나는 비록 그 옷에 익숙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그 옷을 입은
사람으로 대하는 거죠. 의사는 의사로 대하고, 그치? 경찰이면 경찰로 대하고, 그쵸? 막 도망가고 그러겠죠, 그치? 이러한 액션은 도와요. 뭘 도와요? 메이크가 화력동사로 쓰였네요. 그 폴리스 오피서가 느끼도록, 아, 얘는 이제 경찰관 옷을 입었나 봐요. 그죠? 근데 나는 어색한데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하는 거야? 막 경찰처럼 대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느끼는 거야? 그 유니폼의 한 부분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편안하게 느끼는 거죠. 무엇과 함께? 역할과 함께. 무슨 역할? 그 이슨 유니폼이죠. 그 유니폼과 함께 어울리는, 그렇죠? 그옷 유니폼과 함께 가는 역할, 뭐 경찰관의 역할을 좀더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다. 왜? 남들이 다 나를 경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티가 나요. 선생님도 이제 뭐 지금 30년 이상 학원 강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나가다 얼굴 보면, 아, 쟤는 학원 강사다 금방 알아요. 자, 이것은 포인트다. 이게 바로 유니폼의 포인트라는 얘기는 뭐야? 유니폼이 가지고 있는 뭐 특징이다, 힘이다, 뭐 이런 거겠죠. 역할이다, 이런 의미겠죠. 그들은 유니폼은 돕습니다. 뭘 도와요? 살포 목적어 투생약되고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돕는데요. 그들 스스로, 그렇죠? 그들 스스로 어느 쪽으로 생략해요? 특별한 방식으로, 행동의 특별한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거죠. 내가 경찰관 옷을 입으면, 아, 나는 경찰관이니까 경찰처럼 행동해야지. 이렇게 도와준다는 얘기야. 그게 유니폼의 역할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커뮤니케이트, 명확히 다른 사람에게 가로 열고 닫으세요. 자, 커뮤니케이트는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의사소통하다. 이럴 때는 커뮤니케이트 위드, 이렇게 쓰죠. 커뮤니케이트 위드와 결합됩니다. 자동사야. 그런데 무엇무엇을 전달하다. 무엇무엇을 타동사죠. 그래서 커뮤니케이트 다음에는 명사를 씁니다. 타동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여기서 나온 거부터 여기다 쓸까? 여기다 커뮤니꺼블이 뭐예요? 전달하는 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얘가 전염성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같은 말이 infectious, 같은 말이 contagious 이렇게 되죠. 그렇죠? communicate 의사소통하다에서 나온 형용사가 이제 communicative죠. 얘는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이런 뜻이에요. 말하기 좋아하는. 요건 뭐 시험 문제 나온 적 없고, 이제 커뮤니커블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커뮤니케이트가 나오면은 뒤에 목적어가 있냐, 아니면 위드가 있냐에 따라서 해석이 틀려지는데, what 있잖아, what. what은 명사 하나 쓴 거잖아. 명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니까. 것, 그렇죠? 이렇게 맞죠? 아, 여기서는 무슨 기능이네, 역할. 그죠. 무슨 역할을,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무슨 역할을, 자, 커뮤니케이트가 삼형식이니까 명사 자리죠. 명사 자리에 뭐가 나온 거예요? 의문문이 나온 거야. 무슨 역할? 자, 얘가 뭐예요? 주어죠. 그 사람이 무슨 역할을 수행하도록 목적어가 앞으로 간 거예요. 알았죠? 됐습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기능을 수행하는지, 그치? 수행하도록 기대되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명확히 전달합니다. 맞죠? 그게 이제 유니폼의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뭐를 생각하고 읽으라 그랬어요?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깨달음을 생각하면서 읽으라 그랬죠. 뭐 때문에? 맨 앞에 when 때문에. 자, 이거 별표하세요. hour. 이게 포인트예요. hour. 여기다 잘 씁니다. 주어가 I나 또는 사람 이름으로 시작했던 글이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we, you, they 와 같은 일반적 주어로 잘 써줄게요. 주어로 바뀌면 이렇게 써. 바뀌면 이게 인사이트가 되는 거야. 인사이트. 됐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주제문이니까 노란 색깔 칠하고 갈게요. 우리 드레스나 옷이나 어피어런스 외모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죠. 딱 얼굴 보면 안다고. 아, 저 사람은 학원 강사. 바로 알아요. 는 a sort of 일종의 유니폼이다. 역시 또한. 아, 그 사람이 경찰관이 있는 옷도 있고 의사가 있는 옷도 있듯이 우리가 입는 거나 우리의 외모, 외향이 우리의 유니폼이란 얘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든 싫든 상관없이 됐죠? 그들은 유니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이제 드레스와 어피어런스가 되겠죠. 굉장히 파워풀한 말이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에 관해서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관한 다른 사람에 대한 파워풀한 진술이다. 됐죠? 그래서 옛날에 학원 강사들은 전부 다 정장 입었어요. 왜? 권위를 상징하는 게 옷이었단 말이야. 그렇죠? 옷이 권위를 상징하는 거였었죠. 그죠? 선생님 지금 보면 뭐 대충 입고 하잖아요. 그죠? 권위를 벗어 던지고 여러분들한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동등의 그들은 파워풀하다. 파워풀한 진술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무엇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또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대해서. 자, 이것은 together 가로 열고 닫고요. together with 무슨 말이냐면 같은 말이 coupled with 같은 말이 along with 그냥 as well as의 뜻이에요. as well as 무엇과 더불어 무엇과 더불어 그래서 한국에서는 as well as 뭐뭐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석 안 해요. 그냥 전치사 취급합니다. 지금은 무엇과 더불어 방식과 더불어 어떤 방식?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죠. 우리의 외모에 반응하는 방식과 더불어. 이것은 파워풀하게 쉐이프, 형성합니다. 뭐를 형성해요? 얘를. 어떻게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형성합니다. 우리 외향이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만들어주는 거야. 됐죠? 그래서 그 유니폼이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옷을 입고, 이렇게 이제
옷이나 어떤 외양이 경찰관과 같은 똑같은 이제 유니폼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보고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고 그걸 형성한다는 거죠. 그렇죠? 힙합 뭐예요? 바나. 그렇죠? 옷을 입었어요. 그지? 옷을 입었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막 힙합처럼 딱 입고 왔어. 나한테 반항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옷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옷을 잘 입어야 된다. 그죠? 여러분들 소개팅 나갈 때잘 입고 나가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안 해봤어? 아, 슬프다. 소개팅 할때잘 입고 나오듯이 그렇게 잘 입고 학원에 와야 돼요. 좀 집중력도 더 높아지고, 수업 시간에 잠도 안 자고, 그렇습니다.